박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차 쌍용차의 연비 과장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6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며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준석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52% 상승한 2028.9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57% 오른 564.9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새 경제팀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이 커지며 투자 심리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들이 나홀로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1,6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80억 원, 99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건설이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기계, 비금속, 철강금속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종이목재, 은행, 통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포스코, 한국전력, KTNG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기아차, SK텔레콤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행담 자기가 로봇 청소기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네, 도자기 전문업체 행담 자기가 로봇 청소기 등 생활가전 사업에 신규 진출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행남자기는 22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1.45% 하락한 4,405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가전제품 개발, 생산, 판매업, 태양전지 제조 등을 추가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 셈입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이날 국내 중소형 생활가전업체의 로봇 청소기 사업부만 떼어내 행남자기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수 대상은 태양전지 분야까지 진출한 중소기업으로 태양전지 사업까지 인수하게 되면 인수 금액은 약 40억 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 증권사의 스몰캡 담당자는 도자기 전문 제조업체가 로봇 청소기와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 같다며 행남자기의 신규 사업 계획 발표를 앞두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주가가 소폭 상승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점도 주가를 끌어내린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이어 행남자기의 경우 도자기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해 과감히 신규 사업에 진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새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투자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단순한 수치는 필요 없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재계 소통을 강조하면서 한라인을 가동하고 재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존의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재계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사내 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차 쌍용차의 연비 과장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두 회사가 25일까지 소비자들에게 연비 과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연비 과장 지적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표시 연비가 과장됐다며 해당 업체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 후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며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6월 전월세 거래량은 약 11만 2천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1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2월부터는 작년 동월 대비로 줄곧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가 위축되면서 그 수요가 전월세로 옮겨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전세와 월세 거래를 나눠보면 전세는 줄고 월세는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했습니다. 전세 거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0.6% 감소했지만 월세 거래는 19.2%나 늘었습니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서 글로벌 자금 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소식 국제부 노희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투자금이 신흥 국가로 유입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자금을 빼내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남미 국가들의 국채 발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회사채 발행도 38% 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국채 및 회사채 물량 역시 각각 82%, 15%씩 늘어났습니다. 이 지역 채권들은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JP모건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국채 수익률은 11.4%로 러시아의 3%, 우크라이나의 6.6%를 웃돌았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굴리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시중 유동성은 많아졌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신흥국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신흥국가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신흥국들이 발행할 채권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상반기 신흥국가들의 역외 국채 발행 규모는 69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것인데요. 개별 국가로는 멕시코가 지난 6월 말까지 84억 달러어치를 발행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슬로베니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채권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선진국들이 조만간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투자자들이 신흥국가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이들 국가의 국채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격인 국제결제은행 BIS도 신흥국가들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시장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노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렌탈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렌탈 시장. 소비자들은 렌탈 서비스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비싼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A업체가 판매하는 비대의 렌탈료는 연간 총 60만 8,400원으로 실제 판매가 17만 9천 원보다 3배나 비쌌고 비정수기 업체 제품 역시 구매가는 49만 5천 원이지만 총 렌탈비는 113만 원으로 판매가에 비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업체들은 필터 교환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렌탈료가 실제 판매가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제공받는 서비스 수준에 비해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합니다. 네, 저도 렌탈에서 쓰고 있는데 구매가보다 렌탈료가 3배나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대여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서 모른 채 넘어가기 쉽지만 대부분 1년 이상 의무 사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의무 사용 기간을 1년 초과할 경우 잔여할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이 30에서 5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렌탈 시장이 커지는 만큼 렌탈 업체들이 총 렌탈 비용과 제품 구입가를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렌탈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신고한 건수는 8,558건으로 3년 사이 2,000건가량 더 늘었고 이중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많이 물린 경우가 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렌탈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조 5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렌탈 시장은 지난해 10조 원을 넘어서며 고속성장하고 있습니다. 일시불 구매가 공개와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렌탈업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캠핑족들의 마음도 설렐 텐데요. 이들을 위한 캠핑푸드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정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4분 30초만 기다리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국밥이 완성됩니다. 이 제품은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1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밥을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컵밥을 출시하게 되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캠핑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간편식품이 최근 캠핑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캠핑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바비큐. 한 식품업체가 내놓은 정육 소금구이는 별도의 손질 없이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캠핑에서 먹기 알맞도록 크기와 맛을 조절한 소시지 바비큐 제품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 여름이어가지고 캠핑 자주 다니는데요. 즉석식품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베큐나 소시지 이런 거 많이 애용하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캠핑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늘어나는 캠핑족에 발맞춰 식품업계는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캠핑푸드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채소를 씻고 손질한 후에 용도에 맞게 소량 포장해서 채소를 일일이 손질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선보인 씻어나온 쌀은 꾸준히 캠핑족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캠핑족 250만 시대, 관련 시장 또한 해마다 성장해 올해는 6천억 원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식품업계는 캠핑푸드가 아웃도어 의류나 용품에 이어서 캠핑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LTV와 DTI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이 회복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한 대출금의 상환액이 늘어나는 데다 소득이 많으면 대출금은 더욱 늘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 50%, 수도권은 60%이며 지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지금과 같은 주택 경기 침체기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LTV에 대해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5억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상한액이 기존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DTI의 경우 현재 서울 50%, 수도권 60%를 지역에 관계없이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계는 금융규제 완화 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규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된 시장이 조금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전세가구의 매매전환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통한 일종의 매매전환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주택거래량은 2.16 대책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 지난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8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01% 올라 지난 3월 셋째 주 이후 17주 만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인천 역시 0.01%의 변동률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내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나온 규제 완화 정책에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부동산 시장이 LTV DTI 완화 카드로 회복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만 이 중 비를 가진 구름대, 즉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은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북부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정 무렵에는 충청도로 확대되겠고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50에서 100mm,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강원 영동에도 10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자정을 전후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더위가 가장 심해진다는 대서절기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겠지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하늘에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도는 비가 내린 뒤 늦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일부 지방은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남해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앞바다는 오후에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10호 태풍 마트모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상으로 유입되면서 곳곳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